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슈퍼노바2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발에 관해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랄까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은 10번을 신었습니다. 총 150km를 걸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발볼이 넓은 분들이 신으시면 좋은 신발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칼발이거나 평발인 분들은 절대 신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발의 재원부터 설명드리면, 가격은 119,000원이고요. 팀맨 엘리트 버전이라서 빠르게 품절 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제가 그냥 아디다스 공홈에서 정가 주고 구매했습니다. 절대 정가 주고 구매하지 마세요.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가격이라면 꽤 준수한 운동화지만 정가 주고 신기에는 조금 사양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무게는 265mm 기준 271g이 나가고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처음에 260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원래 항상 아디다스는 제 정 사이즈랑 딱 맞아서 구매를 했었는데 여기 앞코 부분이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치수 업을 해서 교환을 했고요. 아디다스 공홈에서 할인되지 않을 때 사서 조금 아깝기는 했습니다만, 아디다스 공홈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반품할 때 반품 비용이 따로 들지 않거든요. 구매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사이즈를 반품하셔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디다스 공홈이 좋은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박싱 때 부스트폼이 들어간 신발 중에 가장 저가의 신발일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찾아보니까 리스폰스 슈퍼가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부스트폼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건 제가 정가가 99,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리스폰스 슈퍼라는 신발도 있다는 점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벌써 마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50km 걸은 것 치고는 내구성은 준수한 편인데 요 뒤축이 조금 이제 갈려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여기 단면을 보시면 뒤축에 고무들이 살짝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km를 걷고 테스트를 하면, 그러니까 7번을 신고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아웃솔이 일어나는 걸 발견을 못했을 것 같은데, 10번 정도 걷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7번 신고 테스트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조금씩 더 걸어보고 아웃솔의 마모 포인트를 좀 찾아서 충분히 걸은 다음에 리뷰를 하는 걸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미드솔은 여기 부분은 부스트폼이 들어있고 여기는 EVA 폼이 들어있는데요. 이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EVA 폼 쪽에 쿠션감이 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부스트폼은 원래 생각했던, 제가 울트라 부스트며 부스트폼이 들어간 신발을 엄청 많이 신은 사람인데 이 신발의 부스트폼은 부스트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겉에만 부스트폼이 들어있는 것 같고 아마 충분히 이 양 전체가 부스트폼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분해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확실히 일반적인 울트라 부스트 같은 신발들의 부스트폼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에요. 이 신발이 별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딱딱한 신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스트폼 부위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충격 흡수도 잘 되고요. 적당한 쿠션감이라서 좋았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 라인 부분이 굉장히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바깥쪽을 짚던가 안을 짚던가 발의 방향이 앞쪽으로 나갈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 부스트폼과 이 아웃솔의 형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문제는 가피 부분이 사실 또 이번에도 문제인데요. 제가 이 신발을 신고 10번씩 걸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장에 가서 이 신발을 신어봤으면 굉장히 좋은 착화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구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 신발을 신으면 착화감이 진짜 엄청나게 좋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 같은 칼발인 사람들은 특히나 더 가피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좀 늘어납니다. 엔지니어드 메시고 이렇게 안쪽에 안감이 있고 겉에 요 회색 느낌의 겉감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다 보면 늘어나 버려서 저한테는 많이 넓은 신발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발의 착화감에 관해 굳이 발볼로 설명드리면, 저는 분명히 D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신발을 처음에 신었는데 신다 보니까 점점 E 정도의 사이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E까지는 아니고요. E 정도 되는 발볼이니까 그냥 정상 발볼이신 분들이 신으시면 꽤 편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발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죠. 처음 신었을 때 느낌과 일정 부분 사용했을 때 느낌이 좀 동일해야 되는데 신발이 점점 불편해지는 신발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510의 트레일 크로스 같은 신발은 신을수록 편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가피의 고정력이 엄청나게 좋은 신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신발은 제가 신발을 신고 많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퍼에 메쉬 소재가 인장력을 가지지 않고 점점 본연의 착화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정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워하면서 걸었습니다. 처음 신었을 때의 느낌이었다면 아마 되게 마음에 드는 신발이었을 텐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발에 움직임이 좀 많이 생기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평발이신 분들은 이 신발을 피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평발이신 분들은 쿠션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퍼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에 고정력이 없으면 가뜩이나 발이 측면으로 살짝씩 누워있게 되는데 누운 채로 체중이 실릴 때마다 어퍼의 고정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발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무리가 오는 부위가 어디가 되냐면 발목에 무리가 오게 되는 거죠. 뛰다가 발목이 이렇게 확 접질리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충격을 아주 서서히 오랫동안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평발이신 분들은 이 신발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워낙 이력이 나서 이제 꽉 끊으면 그냥 눈 딱 감고 걷는 수준이지만 진짜 평발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신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포가 좀 독립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돌아가고 설포가 이렇게 안쪽으로 싹 말려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신을 때 좀 주의가 필요한 신발이기도 했고요. 뒤축의 마감 부분이 아식스의 젤 카야노 같은 마감의 소재랑 비슷해서 되게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목 양말을 신고 이 신발을 신으면 이 뒤축 부분이 발 뒤꿈치에 살과 닿습니다. 마찰력이 계속되면 실제로 발 뒤축이 까지더라고요. 이 신발을 신으실 때는 발의 중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양말이 좀 필요한 신발입니다. 두툼한 쿠션이 필요하고 안쪽으로 조금 말려줘야 힐슬립이 안 생길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렇게 하신 건 이해가 가지만 양말에 따라서 발 뒤꿈치를 많이 쓸게 되기도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신발하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착화감도 좀 비슷한 신발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신발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는 신발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신어본 신발들 중에서 좀 꼽아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신발보다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고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신발은 정가가 99,000원인데 이 신발은 디자인 면에서는 훨씬 훌륭한 신발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착화감 면에서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고가 조금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10번 이상 신어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어보고 좀 설명을 드려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기도 하고요. 디자인은 119,000원 값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괜찮은 신발입니다만 굳이 지금 찾아서 구매하시기보다는 블랙프라이데이 때 6-7만원대 가격을 노리셔서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르는 키인님이 한번 슈퍼노바에 대해 언급하셨던 컨텐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슈퍼노바 오리지널이 훨씬 더 나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렛에 가면 아직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안 신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이쁘게 나오긴 했어요. 짙은 쥐색의 컬러에 베이스가 깔려있고 그 위에 옅은 회색을 올려놓은 이런 디자인은, 그리고 이렇게 금색으로 마감한 이런 디자인들은 굉장히 탐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일상용으로 그냥 가볍게 활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신발이지만 이걸 신고 운동을 하시거나 하시는 건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리뷰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직 리뷰를 하지 않아서 언급을 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노바블라스트를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신발 위에 발이 있음에도 계속 발이 꿀렁꿀렁하는 평발인 사람이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발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라고 하면 암시를 계속 주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노바블라스트 똑같습니다. 여기 어퍼가 너무 잘 늘어나요. 비슷한 문제를 지금 겪고 있고요. 이 신발을 리뷰하면서 생각나는 신발들이 너무 많아서 10번까지 테스트를 계속 했던 거죠. 이런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를 가진 노바블라스트 같은 신발은 저랑 이제 안 맞는다는 걸 너무 알게 됐어요. 인빈서블런처럼 플라이니트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는 걸 상대적으로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아예 울트라부스트 언케이지드처럼 이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대신에 진짜 엄청나게 조여주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신발들이 내 발과 더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당분간은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가 들어간 이런 신발은
좀 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발이신 분들은 특별히 쿠션보다 고정력을 더 신경 써서 신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만 유발하기 때문에 꼭 좋은 신발을 찾아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리뷰는 대충 마무리한 것 같고요. 저기 뒤에 네, 지키넥티카 2.5가 있는데요.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운동하러 나와서 찍으신 예쁜 야경 있으시면 야경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주중에 아마 새로운 신발이 하나 도착할 것 같아요. 네, 그 신발 언박싱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